마늘의 향. 아니면 깐걸 사면 향이 다 날라가 버려 있어. 직접 까는 게 한 번 할 때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근데 손에서 이게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알씩 들어있나요? 까다 보면은 한 여덟 알 들어있습니다. 여덟 알. 아니 이 한 망에. 아, 한 망에? 여덟 알. 이 한 망에? 네, 한 망. 이 큰 마늘이? 아, 큰 망에. 아, 세 개죠. 큰 거 세 개 돌고. 얇게 슬라이스 해줄 거예요. 구워 먹기 위해서? 그쵸. 이걸 다요? 조금씩요. 좀 얇은 친구들은 슬라이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손 대신? 감자. 버터 감자 볶음한 거. 아니 버터 감자 구이 할 거거든요. 근데 감자를 이렇게 큰 걸 넣었어요? 감자 큰 거. 이게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골든 포크스라는 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조금 감자 모양이 못 나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이따가 아코디언 모양. 아코디언 감자 하는 거. 그렇죠. 아코디언 감자죠. 근데 이건 뭐죠? 얘는? 그쵸, 버리는 거예요. 좀 두껍게 자르게 했는데 손 다치는 것보다? 네, 손 다치는 것보다 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괜찮죠. 이 향초? 아, 베스트 앤 바디웍스에서. 그쵸. 이거 또 사러 가야 되는데. 아코디언 감자 하는 거죠? 그렇죠. 젓가락을 준 게 푹 안 들어가는 거. 이제 1차 시도기 때문에. 맞아, 아직 기회가 많아요. 안 될 수 있어요. 손 다치면 안 돼요? 네. 오, 성공! 아코디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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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은 감으로. 뒷면은 감으로. 오! 오! 짱 잘해! 점점 그쵸? 잘해! 와... 미쳤다! 벌써 3개 완성? 3개 완성? 이거는 버터 감자에 올릴 거? 그쵸. 이거 버터? 감자? 응? 페퍼론치노랑 응? 알리올리오? 응? 차돌박이 있다고. 고기 상태가 너무 좋네요. 고향도 좋죠? 역시 캐나다. 버터 녹이고 감자 들어갑니다. 이게 감자가 쉽게 구워 쉽지 않아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꽤 걸려요. 오, 얘 완전 잘 됐죠? 완전 아코디언? 완전 아코디언. 그리고 버터 조금 이렇게 가게 하고 중불에 이렇게 모아두고 좀 익히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익히다가. 자, 고기 색깔 보세요. 차돌박. 역시. 이거 그냥 참기름에 소금 해가지고 후추 조금 해서 그냥 탁 톡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까? 이거는 미치죠. 미치는 거예요. 한번 첫 번째로 뒤집어요? 일단 첫 번째로 뒤집겠습니다. 오, 좀 잘 적어진 것 같아요. 네. 이거 향이 있었어요. 와. 네? 마늘 일단 마늘을 조금 굽겠습니다. 그리고 페페론치노 넣을게요. 네, 매운맛을 살리려고요. 매운맛을 살리려고 면 삶고 있고요. 면 삶고 있고요. 감자 구워지고 있고요. 잘 되고 있고요. 삼고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노릇노릇한 거예요. 산거 아니에요. 아, 그런 산거 아니죠? 저거 노릇노릇한 거예요. 이거 해서 이제 감자는 거의 끝났습니다. 약불에 섞어가면 되거든요. 오늘 배꼽은 되거든요. 오늘 페퍼런치는 배꼽 맛이거든요.
눈알과 노란을 쓸 때 고기를 넣고 면수를 넣고 그 다음에 계란 넣었어. 벌써 맛있을 것 같아. 향이 확 올라왔어? 네. 이글이글 자 이제 여기서 물이 조금 없어지는 느낌인데 와 양이 엄청 많은데요? 그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쌀떡밥 먹어요. 진짜 단체죠? 파티 타임! 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죠? 지금 저희는 산책을 나가서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맞아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 집이 여기죠? 맞죠. 저희 여기죠. 저기 어디죠? 네, 맥도날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는 홈트도 할 거예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먹었기 때문에 체지방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홈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 꽃. 꽃 너무 예쁘죠? 겨울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겨울에는 이게 다 눈에 파묻혔었는데 여름에는 날씨가 좋아서 꽃들이 많이 컸습니다. 자, 캐나다는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이거를 눌러야 반대편 불이 켜집니다. 지금 빨간불이죠? 이제 이걸 눌렀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이 이제 그만 오면은 이게 초록불로 바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테이크아웃하죠? 테이크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뉴가 엄청 많아요. 여기 올데이 브렉퍼스트 있죠? 아침을 한국과는 다르게 저희는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먹을 거지? 네, 저희는 지금 저 이거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러 왔어요. 종류가 많은데 그냥 이거 깔끔한 거 먹을래요. 맞습니다. 컵으로 짜잔. 맛있겠죠? 맛있겠죠? 날씨도 너무 좋고 아직도 해가 조금씩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깜깜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9시 반이거든요. 하나도 안 춥고 안 덥죠? 딱 좋죠? 딱 좋은 날씨예요. 바람도 없고. 여기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집에?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멋있는 호텔도 있죠? 맞죠? 근데 다 와가죠 벌써? 다 와갑니다. 맥도날드랑 집이랑 몇 걸어서 분 걸어서 한 5분? 5분 걸립니다. 그래서 꺾으면 저기 안쪽에 바로 집이죠? 맞습니다. 출발 해서 집 도착했죠? 도착했습니다. 요거로 웨이브 해서 열리면 여기에 펜을 하나 넣어요. 펜을 오른쪽 우편물이 있고요. 네, 여기서 우편물. 계단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다 올라가서 오른쪽에 운동화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짐인데 내일은 운동하러 저희 올 거예요. 맞습니다. 내일 운동하러 올 거예요. 여기 오늘 지금 농구하고 계시네요. 농구 코트인데 농구를 지금 경기하고 계실 거고요. 원래 저 밑에서부터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로 가시면 수영장 있어요. 여기서 수영장을 보여요. 지금은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없네요. 나중에 수영도 하러 와요. 수영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집에 계속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따 저녁엔 저희가 닭가슴살에 파프리카랑 토마토를 구워 먹을 거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을 거고 점심에는 국물 요리를 조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미국 마트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나 걸려요? 차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가나요? 이제 갑니다. 네. 운전 중에 핸드폰 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오늘 아까 비가 오다가 날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아까는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해가 좀 나서 근데 아직 좀 날이 습합니다. 어, 바람 소리. 바람 소리 많이 나죠? 뚜껑 열고 가도 좋다. 바람 소리가 많이 납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날씨가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해가 나는 캐나다는 좀 사기인 것 같아요. 맞아. 푸릇푸릇. 푸릇푸릇이죠. 근데 구스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 그거. 맞아요. 구스들은 이제 추운 나라를 찾으러 떠났었는데 저희는 10월에 다시 구스를 볼 예정이에요. 맞아요. 마트 도착. 마트 도착. 롱고스? 롱고스죠. 여기는 샌드위치랑 피자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여기 맛있는 거가 많아요. 우와, 나중에 먹으러 와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저는 왼쪽에 스타벅스. 우와. 저희 오늘 뭐 사요? 파프리카랑 해가지고 가스 토마토 파프리카 볶음을 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갈 겁니다. 토마토? 토마토. 담고. 들어갈 저희가 버섯? 또 리조또, 트러플 리조또를 해먹기 위해 버섯을 하나 사겠습니다. 어떤 버섯 할까요? 일단 양송이 버섯으로 깔끔한 거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사겠습니다. 저희 많이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한번 먹을 것만. 이만 하나만. 근데 왜 그 색이죠? 제일 안 예쁜 색? 그런가요? 네. 어떤 색이 이쁘세요? 색 이쁜 걸로 사겠습니다. 주황색 이쁜가요? 네. 주황색. 그 양, 양파. 감자채 볶음에 들어갈 양파도 사고요. 저 양파를 엄청 많이 쓰죠? 맞아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음식에 양파가 거의 들어가요. 맞아요. 양파랑 파. 양파, 파. 이건 고기 코너인데요. 저희는 보통 스테이크를 해 먹을 때 체크살을 삽니다. 맞아요. 저 이번에도 체크살을 사볼게요. 상태가 너무 좋죠? 상태 너무 좋죠? 왕. 와. 몇 인분 정도 될까요? 이거는 캐나다에서 브리스켓이라고 하는. 네. 이게 뭐예요? 얇게 바베큐 집 가면은. 아. 바베큐 립인데 립 말고 브리스켓이라는 게 있어요. 아. 바베큐 집 가면 캐나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기 종류. 나중에 먹어봅시다. 나중에 먹어봅시다. 자, 저희들의 친구 닭가슴살을 이제 사러 왔습니다. 여기 아이가. 닭가슴살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네요. 여기 같이 air chilled and grain fed 국물을 먹인 치킨이 있고요. 네. 그 외에 가끔 가다가 꿀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닭가슴살의 스트립으로 미리 잘라줘서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요? 이것들은 한 입에서 두 입 크기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파프리카 같은 거 볶음 요리 해먹을 때 이게 좋고. 캐나다는 우유 종류도 진짜 많죠? 우유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다 우유죠? 캐나다에 심지어 밑에 보시면 네. 우와! 봉지로 파는 우유가 있어요. 오, 이런 우유도 팔고. 이게 좀 싸게 파는데 이거는 애기들이나 인원수가 많은 가족 단위들이 이렇게 봉지로 사서 우유를 먹거나. 이거 다 우유죠? 다 우유. 와, 종류가 정말 많죠? 3.25짜리? 이거 크고 이거 작은데 뭐 사죠? 큰 거 사볼까요? 큰 거 사볼까요? 어차피 저희가 프로틴 저 프로틴 파우더, 비건 프로틴 파우더 양자 이걸 사오겠습니다. 주스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 오렌지 주스인가요? 다 오렌지 주스. 와. 언솔티드 버터로. 버터 중에서도. 저희 솔티드가 있고 언솔티드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언솔티드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버터 좋은 거 사죠, 버터도. 맞죠, 버터 좋은 거 사죠. 이게 쓰기 편한 게 이게 네 개의 조각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할해서 쓰기에 아주 좋아요. 이거 완전 치즈 천국이에요. 치즈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거 귀엽다. 이런 거 치즈. 비누 같이 생겼죠? 다 치즈예요. 진짜 많아.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치즈가 진짜 많아요. 여기도 치즈죠? 치즈도. 여기는 이제 애기들이 초딩들, 유딩들, 애기들이 슬라이스 치즈 하나씩 학교에 가져가거든요, 간식으로. 네. 우리나라 앙팡 치즈 먹듯이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아, 저 이거 어디에 쓰려는 거예요? 저희는 크림 리조또에 쓰려고 하나 사가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통 모짜렐라도 한번 사가지고 콜드 파스타에 통제연어랑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건가요? 제가 이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맛 너무 좋아해요. 통모짜. 이게 베지테리안용 디핑 소스 있어. 가지가 들어있는? 가지가 가지로 만든. 너무 맛있다. 특이한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당겨운 햄들. 프로슈토. 감자 전분 빼는 거고. 무슨 모양이죠? 하트. 하트. 이것도 하트네. 이것도 하트죠. 애기 하트. 맞죠. 이거 안에 애기 파프리카인가? 파프리카에 갔더니 안에 파프리카가 또 있다. 이건? 이건? 뭐라고 하죠? 애기로 하겠습니다. 애기? 애기 파프리카? 애기 파프리카. 엄마 파프리카, 애기 파프리카? 맞죠. 건강식으로. 맞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저희가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몇 살까지 저희가 살기로 했죠? 저요? 100살이요. 아! 아닌데? 130살. 아, 130살. 뭘 넣으려고요? 아 근데 네. 호박도 넣어줘. 호박도 일부러 얇게 쓴 거죠? 호박도 일부러 빨리 볶아지라서 조금 얇게. 저희는 조금 기다릴게요. 네. 맛있겠다.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감자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저희가 소금 간만 하고 깨끗하게 먹으려는 그렇죠. 거죠. 마지막에 참기름만 한 방울 섞여서 먹겠습니다. 불소스를 진짜 조금 넣네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먹었거든요. 두 티스푼? 맞습니다. 두 티스푼.
저희가 하고 먹어보고 조금 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완성! 완성! 진짜 맛있어 보인다. 건강식으로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쵸? 맞아요. 저 이거 먹고 운동하러 갈 거거든요. 운동 열심히 해. 네, 운동하러 갈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 운동. 운동하러 가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녁 9시인데 아직 밝아요? 아직도 밝습니다. 저 수국이다. 저 하얀 거. 수국을 여기 심어놨어요. 수국이요? 수국. 수국. 수국이라 그랬나요? 네. 수국. 수국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여기 지나서 가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많이 폈어. 저기 짐이 저 안에죠? 지금? 맞습니다. 오, 좀 올라와. 어때? 올라와, 올라와. 오죠? 어깨 쭉 펴고. 어때요? 올라와요. 와요. 저희는 운동을 마치고 다 씻고 좀 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재밌는 하루였습니다.